안녕하세요, 아리랑 TV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는 밴드 딥팝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노래하는 김태현이고요. 베이스는 김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럼 치는 박가람입니다. 그렇습니다. The rock band Dick Punks became soundtrack artists after singing the main theme song of the drama Two Weeks. These talented guys are back once again with Tears Fall, the theme song for Lee Sang-yoon and Koo Hye-sun's characters in the drama Angel Eyes. 제가 드라마를 못 본 상태에서 그냥 노래만 가지고 녹음을 시작한 거였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몰랐어요. 사실 녹음하기 전에 몰라서 일단 가사를 많이 봤죠. 저는 처음에 눈물이 펑펑이어가지고 되게 슬픈 노래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별 테마인 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처음 봐서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약간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감정을 좀 담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그래서 너무 슬프지 않고 약간 좀 그 사람을 만나가는 설레는 이런 느낌을 좀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Tears Fall touches everyone with its heartfelt lyrics, which represent the heartrending feelings of the lead characters. Also, Kim Tae-hyun's sensual voice absolutely moistens the hearts of the viewers, making them praise a song that evokes nostalgic feelings of first love. 눈물이 펑펑 흘러내리던 어느 날 그대는 나의 두 눈이 되었죠. 저희 같은 경우는 딥펑스 같은 경우는 곡 하나를 녹음할 때 4시간이면은 악기부터 시작해서 다 끝나거든요, 저희. 한 곡을. 저희 아무래도 또 그냥 제 주관대로 부르면 안 되고 드라마에 그게 좀 묻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음악 감독님이랑 작가님이랑 듣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더 오래 걸린 것 같더라고요. Dick Punks is a rock band best known for their cheerful, upbeat image. It must have been a huge challenge for them to sing emotional ballad songs as they pursue different styles of music as a band. 사실 제가 이런 발라드를 한 밴드를 지금 이제 7년, 8년 했는데 이런 완전 진짜 발라드잖아요. 이런 가요 발라드는 제가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OST를 하면서 처음으로 불러봤는데 그러면서 뭔가 좀 더 매력을 좀 알게 됐다 그래야 되나? 발라드에. 그리고 굉장히 힘들구나. 정말 발라드 하시는 가수분들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네, 앞으로도 이 발라드의 매력을 발산하는 태연이가 되어서 네. 발라드 상태자로. 발라드 어떤 제2의 성시경 선배님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네. This time we asked Dick Punks which scene of the drama best suits their song Tears Fall. 해결하는 장면이 있어요. 처음으로 커서. 그러니까 아역대 말고 커서 성인으로 바뀌어서 그때 알아보는 장면에서 이상효 씨가 놀래서 막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 이제 그 눈물이 펑펑이 나왔는데 뭔가 거기랑 되게 잘 어울렸어요. Here we go. This is the scene. 맞네.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목소리. 박동주. 그대라는 사람은 너 사랑하게 되죠. 박형. Tears Fall really enhances the joy and fluttery feelings of reuniting with their first love. 매력은 원래 그냥 노래만 들으면 그냥 노래만 듣게 되잖아요. 근데 OST 같은 경우는 그 장면을 떠올리고 뭔가 더 구체화돼서 나온다 그래야 되나, 이미지가? 그런 것들이 되게 노래를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OST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그 노래를 다시 들으면 장면이 막 생각이 나요. 뭐 그런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더 노래가 좋아지고 더 드라마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The 2014 Brazil World Cup is drawing near. Talking about the World Cup, we have to talk about cheering songs. YB, also known as Yundoyeon Band, as well as Transfiction, were further put into the spotlight with their cheering songs gaining the nickname of the World Cup Band. 좀 되게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월드컵은 정말 세계의 축제잖아요.
그렇죠. 2002년 막 이런 생각 나면은 진짜 막 벌써 사람들이 맞아. 벌써부터 막 힘내고 일어나고 한창 그 시즌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큰 영광인 것 같아요. 뭔가 가수로서, 밴드로서 응원가가 진짜 잘 돼가지고 만약에 막 시청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응원가를 막 다 같이 불러준다면은 정말 그건 상상만 해도 아 기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Dig Punks also accepted the challenge of becoming a World Cup band by releasing the cheer song Let's Run, My Friend. 이번에 저희가 낸 응원가는요. 달리자 내 친구야 라는 제목을 가진 응원가인데요. 말 그대로 그렇죠. 약간 선수들이 관객들한테 약간 보러 온 사람들한테 응원 좀 해주라. 나 좀 힘 좀 내게 해줘. 약간 이런 식의 가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뒤에가 뭐 달리자 내 친구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때 뭐 다 같이 뛸까요? 뛰면 좋죠. 아주 뛰기 좋은 템포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달리자 내 친구야 하면서 굉장히 쉬우니까 아주 네. 열심히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은 그렇죠. 정말 신나지 않을까요, 다 같이? 그럼요. 네.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 네, 저희만 신나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같이 신나려고. 그렇죠. 네. Dig Punks is also known for their stunning musicality and spectacular performances. We asked them to talk about their dreams and goals as musicians. 그리고 또 저희 디펑스가 음악적으로는 저희 목표 중에 하나인데 이제 퀸이나 비틀즈 같은 사람들처럼 물론 유명한 걸 떠나서 음악적으로 되게 다양한 장르를 되게 그들만의 스타일로 소화를 하잖아요. 그들이 한 것이 곧 그 만약 비틀즈 분들이면 비틀즈 음악, 퀸 음악 이렇게 딱 나뉘듯이 저희가 어떤 장르를 해도 디펑스 음악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어떤 저희 음악적인 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싱글 앨범이 조만간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싱글 앨범이 나오고 또 콘서트를 시작해야죠. 그쵸. 네, 콘서트도 하고 그리고 이제 락 페스티벌도 많으니까 락 페스티벌들 참여하면서 이번 한 2014년도 네. 아주 재미지게 놀 생각입니다. 네. 2014 will be a busy year for Dig Punks as they're planning to release a new single album and also hold many concerts. We wish these talented members all the best and hope to hear more of their beautiful, cheerful music. 네,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희에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하는 밴드 Dig Punks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밴드 Dig Punks였습니다. 오예! 안녕! 안녕하세요.